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곳에 있는 십자가 예표를 함께 살펴보고 그 은혜의 선물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로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때가 있죠.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 앞에 서게 되냐면요,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판단의 기준이 나 자신의 이해 득실을 따집니다. 무엇이 더 이익인가, 무엇이 나에게 더 득이 되는가, 유불리의 판단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죠. 하지만 조금 더 성숙한 사람들은요, 명분을 따집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합당한 것인가, 그것을 따지게 돼요. 근데 아무리 옳은 것이라고 해도 자기에게 별로 이득이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닥칠 것 같으면 안 하려 듭니다. 더구나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면 내가 나서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지요. 가끔 뉴스에서 그런 것을 봅니다. 어떤 위기에 닥친 사람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떤 의로운 사람이 그 사람을 구하고 도와주어서 위기에서 모면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 사람은 참으로 바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면서 사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을 인정해줘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별로 유익이 없어 보이지만 옳은 것을 선택해서 나서서 행한 일이 소중하기 때문이지요.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헌신 때문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내가 누군가의 짐을 짊어지겠다는 헌신, 즉 십자가의 실천이 이 세상을 바른 곳으로 만들어 갑니다. 바로 이 결심이 십자가와 참 비슷하지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의 짐을, 인생 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로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오늘 야곱 가족의 삶과 또 그 우여곡절의 이야기 속에 보면은요, 그 속에서 십자가의 예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린 그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달게 지는 삶을 살 것인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야곱 가정에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그 가정에 닥쳤습니다. 그 가문이 큰 곤경에 빠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배경에 창세기 41장 57절에 보면은요, 자 뒤에 보니까요,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 가족도 그 당시에 유일하게 식량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애굽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전체적인 배경 가운데는 당시 중근동 지방이 임한 기근의 문제가 있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식량을 얻을 수 없고 기아 상태에 가게 됩니다. 요셉의 예언한 바 앞에 7년 동안의 풍년이 이제 끝나고 이제 7년의 흉년이 시작되어서 얼마 안 됐는데 비축해 놓은 모든 식량들이 곳곳마다 바닥나게 된 겁니다. 당시에는 농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었어요. 농업, 축산업 이런 1차 산업들이 당시 경제의 8, 90%를 이끌었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야곱 일가에게도요, 그 기근은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곡물이 있지 않으니까. 지금 시대에도 경제 위기가 닥치면은요, 개인이나 가정, 사회적으로 큰 곤란을 겪게 됩니다. 오히려 사회 문제가 더 늘어나요. 범죄율이 증가되고요, 가정의 해체가 심화되고요, 정신의 질병도 증가되고 출산율은 하락되고 고용은 불안해지고 그런 사회 문제가 심화됩니다. 근데 당시는요, 사회 문제보다도 오히려 생존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가 그 앞에 닥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 가문 전체는 생사의 기로에 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에 야곱의 가족은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10명의 형제가 갔잖아요. 다행히 그 가정이 이전에 열심히 일해서 벌어놓은 돈, 은이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곡식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그 땅의 책임자에게 정탐꾼으로 의심을 받아요. 그래서 형제 중에 시므온이 그들에게 결박당하여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정탐꾼이 아니다, 그들의 정직성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고향에 이야기했던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면 풀어주겠다, 그런 조건을 내세워요. 곡식을 가지고 돌아갔는데 그 아버지는 그 막내 아들을 아껴서 내어주질 않습니다. 자, 이런 일이 우여곡절 있는 가운데 그 형제들 가운데서 20여 년 동안 감추어 두었던 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서로 공모해서 지은 죄, 아마 그 이후에 서로 눈치 보면서 아무도 입으로 그것을 꺼내지 않고 꽁꽁 묶어두었던 그 죄악의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이 감옥에 다 갇혀있을 애굽에서 곡식 갖고 돌아오기 전에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 그 중에서 맏아들 르우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2장 22절을 보면 르우벤이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어둡고 캄캄한 감옥에 속박되어 있을 때 그동안 그들이 공모하여 지은 죄였지만 더 이상 입으로 떠올리지 않아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숨어있는 죄의 문제가 그들이 수모를 당할 때에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한 일은 그때 지었던 죄의 결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숨겼던 비밀이 애굽의 감옥에서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야곱 가족을 보게 되면요, 야곱 가족의 외적 문제는 기근, 탈출, 경제 위기에서 모면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배면에 있는 더 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가족적으로 서로 숨기고 있는 죄의 문제, 마음의 짐, 가족 간의 화해의 문제, 그런 것이 깊숙하게 있었던 걸 보게 돼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에서 해결받는 거예요. 우린 매일매일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딜 향해 갑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는 죽음에 한 발자국씩 더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치는 않지만 그 죽음이라는 곳에 가까이 나갈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요, 좀 값비싼 수의를 준비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장례 비용 걱정하면서 상조의 사임을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죽은 이후에 이 사람들은 연락해라, 연락처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미리 준비하면 참 좋지요. 하지만 정말로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지금 모든 죄의 문제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을 받고 서로 용서를 선포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정결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아직 나로 인해서 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앞에 가서 나의 허물과 죄를 이야기할 때에 넉넉히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함 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잘못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나의 죄가 심각하면 그 문제와 정면을 마주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마주할 때 우리는 무엇을 또한 깨닫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우린 깨닫게 됩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의 허물을 위해서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 십자가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나의 삶도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어서 정결함을 얻게 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십자가에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에 온전한 해결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고 해서 한 번에 다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해결받을 시간이 필요해요. 요셉은 피해자요, 가장 환난을 당한 사람이었지만 이미 주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하지만 이 가족들은 해결받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근을 통해서 그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해결의 길이 그들에게 주어집니까? 뭐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가능해져요. 제일 먼저 유다란 아들이 진 십자가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야곱의 가정은 위기 속에 빠졌습니다. 기근의 허덜깁니다. 죄가 드러났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처음에 가져갔던 양식이 다 떨어져서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될 처지에 놓여요. 그 기간 동안 시므온을 해방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눈치 보며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그 아버지가 한마디 하죠. 가서 양식을 좀 사와라. 이때 모든 형제들을 대신해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아들이 있어요. 그가 바로 유다가 대표로 나갑니다. 좀 의아하죠. 유다는 열두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인데 당시 장남 중심 문화에서 매우 의아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아들 르우벤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혈통상 장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혈기 넘칠 때에 그 서모와 가늠하는 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장자의 명분을 상실했습니다. 그럼 둘째 아들 시므온이 그 일을 이어야 되는데 시므온은 애굽에 갇혀 있어요. 아마 요셉을 죽이자고 공모할 때에 시므온이 제일 앞장섰던 것 같아요. 요셉이 그를 깨닫게 하고자 했는지 오랜 동안 감옥에 집어넣어놨습니다. 세 번째 아들 레위입니다. 그럼 레위가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그 누이 디나의 사건 때에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칼로 칠 때 가장 앞장섰던 두 사람입니다. 아, 그도 신뢰를 받지 못했어요. 그럼 네 번째 유다입니다.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요, 그 며느리 사이에서 실수로 아들을 낳은 사람이에요. 참 보면 어때 아들들이 하나같이 다 이 콩가루에 수렴하고 있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 참 보면 믿음의 가문에도 가족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가득하네요. 실망스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유다는요, 과거를 극복한 듯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대표자로 인정받은 듯해요. 그가 아버지 앞에 섭니다. 43장 3절에 보면요,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했습니다.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야기했습니다. 애굽 갈 때 베냐민이 꼭 함께 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요. 물론 그 아비는 이 아들은 못 보낸다 이야기하고 있죠. 온 식구들이 주려 죽기 직전의 상황에서도요, 포기 못하고 있는 아들, 감싸는 아들 답답합니다. 이때 유다는 아비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가 스스로 십자가를 칩니다. 43장 8절 9절에 그가 아비 앞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 온 식구가 살기 위해서는 식량이 필요한데 식량을 구하려면 그 막내 아들이 가서 그들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내민 최후의 카드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를 위해 담보하리이다. 자, 9절에 나오고 있죠.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거 뭐냐면요, 그 아이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내 생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로 십자가의 마음이죠. 내가 대신 희생할게요. 믿어주세요. 목숨을 걸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두면 온 식구가 다 굶주림에 빠지게 생겼어요. 자, 유다의 진심 어린 설득에 완강했던 아비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여기서 유다의 설득과 앞서서 그 명목상 장자였던 르우벤이 나가서 했던 설득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42장 37절에 보면요, 르우벤이 이미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의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그는 무엇을 걸었냐면요, 자기의 두 아들을 걸었어요. 근데 그 두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는 손자입니다. 그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손자를 그 손으로 죽이겠습니까? 거기에는 유다가 야곱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유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걸었어요. 가진 것 중에 제일 소중한 것을 걸었어요. 내가 대신하리이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가진 재산과 땅과 뭐 이런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내 목숨을 대신 죽으라도 내 동생을 지키겠습니다. 그로서 모든 식과 먹고 살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담보한 유다,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죠. 아들이 이 땅에 내려가서 그 귀한 아들이 목숨 걸고 헌신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여 내 생명을 대신 바치겠습니다 했을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의 생명을 받고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건이 일어났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서 죽으심은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피값을 받으시고 마음이 움직여 세상의 죄를 깨끗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짊어진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유명한 예표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도 누군가의 짐을 지고 대신 지고 살아갈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나도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 아들 유다가 십자가 지고 나설 때 그 아버지의 마음에 감동이고 결단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도 십자가를 지기를 각오합니다. 43장 11절에 13절을 보면요, 그들의 아버지가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목수가 있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자, 야곱의 조언과 대안을 보면 과거 얍복강가에서 결단했던 그의 결단과 믿음이 여기에 보입니다. 형과의 만남,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그는 먼저 자기 꾀를 내죠. 가진 재물 중에 많은 것을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안심이 되지 않아요. 그래 최후에 사람을 다 강을 건너 보낸 이후에 그는 그곳에 남아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며 기도한 끝에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고 발걸음을,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저는 발걸음으로 그의 형 앞에 갈 때에 극적인 만남과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단계를 겪고 있죠. 예물을 보냅니다. 그 지배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또 이전에 갖고 왔던 돈이 다시 돌아온 것, 받았다고 하지만 뭔가 꺼림직해요. 그 돈도 다시 갖고 가라. 그리고 최후로 그 생명처럼 아끼는 아들 베냐민도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그 형 요셉이 실종한 이후에 그 형들을 불신하며 그 아들을 아끼면서 늘 보호했어요. 그 형들이 시기하여서 그 아우를 종으로 팔았는데 자세한 사연은 모르지만 형들에게 갔을 때 자기가 사랑한 아들이 사라졌잖아요. 이제 그 아들은 끝까지 붙들고 있었는데 그 동생의 목숨을 담보로 내맡기는 모험을 감행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막내 아들을 보낼 때 마음이 나와 있죠.
4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의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근심 걱정 자기 꾀 지혜 대신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세를 드디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리고 베냐민을 내놓습니다.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내어놓는 것처럼 결단하고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지금 야곱은요, 과거 그 아들 요셉, 사랑하는 아들이죠. 자기도 원치 않는 중에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지금 베냐민은 어떻습니까? 베냐민은 자기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이 두 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다른 형제들보다 더 편애해서 온 가족의 불화의 원인이 되었던 아들입니다. 이제 그 아들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열 아들과 그 후손도 내가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사람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가족 앞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내려놓는 것이 야곱에게는 십자가를 친 겁니다.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이더라도 죄 많은 다른 아들들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긴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아들을 이 땅에 이 죄 많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놓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사랑의 상징입니다. 이런 가정 식구들이 서로 십자가 지고 서로를 위해서 자기의 귀중한 것을 내어놓는 삶을 살 때에 그 결과는 어떤 열매로 증명됩니까? 누군가 십자가 졌다고 해서 죽고 망하고 없어지고 끝납니까? 아닙니다. 십자가가 주는 역전의 열매가 그 가족 가운데 넘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단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요, 애굽에서 제일 먼저 열두 형제가 정말로 오랜만에 만나서 화해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요셉은 이미 하나님 앞에 치유받았지만 형제들의 삶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가 다 풀리게 됩니다. 열 명의 형제의 죄는 용서함 받습니다. 베냐민은 잃어버린 형을 만납니다. 나중에 야곱은 죽을 줄 알았던 요셉과 재회합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 나가서 그를 축복하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그는 맛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결단했을 때에 그 가족 전체가 은혜와 화해와 묶여진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셨지만 우리도 나의 분량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간증 찬양 집회 우리 지선 전사님 이야기할 때 그 간증 속에서 우리 무엇을 느꼈습니까? 참 가족 간에, 가족 안에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는 상처들이 많잖아요. 가장 큰 상처와 문제를 준 사람의 가정 경험 많잖아요. 아버지에게 버림당하고 어머니에게 외면당하고 같이 사는 사촌 친척들에게 학대당하고 참 그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주실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용서하고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학대당하여서 정말 너덜너덜해진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진 간증과 찬양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잘 몰라요. 우리 가족 간에 어떤 문제 있는지 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길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실천할 때 나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형제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했던 아들 유다, 그의 후손 중에서 먼 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이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역설적이죠. 당장은 손해를 보지만 영원한 축복과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고생이고 헌신이고 남의 짐을 지는 것이지만
사실은 축복의 길이고 생명주고 생명을 얻어서 가장 큰 상급을 쌓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분량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아마 각각 다를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질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내 가정의 미래에, 나의 삶과 계획 위에 더 큰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십자가를 달게 지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